제9회 수성건강체험 한마당 행사가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수성못 상당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무료 건강검진과 다채로운 건강 프로그램 체험 등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축제회장을 주제로 열린 제9회 수성건강체험 한마당 행사에서는 다양한 건강체험 프로그램 및 금연 홍보 행사 등이 펼쳐졌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비롯해 동맥경화, 폐기능 등 다양한 검진과 상담을 무료로 받고, 웰빙 쿠키 만들기, 아토피 연고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이 행사는 수성구청과 보건소, 보건의료단체가 시간이 없어 병원을 찾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이 야간에 무료 건강검진과 다양한 건강체험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영남대병원 등 33개 단체 3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좀 싱겁게 먹자. 또 담배나 술을 좀 절주하고 또 금연하자. 또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뇨병이라든지 또 고혈압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운동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기초적인 것을 우리 주민들이 잘 알도록 홍보하는 또이 주민들과 함께 참여해서 또 건강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수성건강체험 한마당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현장 행정을 실천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경북 남부 내륙 지방에서는 오후 늦게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방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31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